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도를 맨 70년 만에 진실 규명을 받았습니다. 예. 어르신 그 부친이 예. 그 있었던 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6.25 사변 나던 그 해에 예. 1950년도 음력으로 6월 21일입니다. 예. 6월 21일 새벽 한 5시 반쯤 돼가지고 6시 사이에 강동 치서 순경 2명이 우리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 삼촌이 보도연맹에 가입했어가지고 그 당시에 보도연맹 가입하는 것도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고 삼촌께서도 그래 저한 어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촌이 이제 그런 관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부산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순경이 와서 와가지고 삼촌 휘암이 극자 환자입니다. 그래 조국환 찾으니까 그래 그 아느러니 못 나가게끔 세월이 그 당시에 아주 참 시소가 시끄럽고 하니까 나가지 마라 막았어요. 그 밤에라도 그래 내가 무슨 죄가 있노 하면서 나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깼고 아느러니 깼지요 모신도. 그래서 이제 삼촌이 없다. 그럼 왜 삼촌이 모르겠다. 그 당시에 부산 피신했거든요. 왜 삼촌? 친삼촌이요. 예, 예. 그 휘암이 극자 환자입니다. 예. 그 집에 어른은 인자 환자고요. 예, 예. 바로 동생입니다. 예, 동생입니다.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동생이 없으니까 대신 좀 가자. 그래, 그, 우리가 왜 대신 왜 가자 그러느냐. 물론 항변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다. 걱정할 거 없다. 몇 가지 물어보고 돌려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그 길로 갔어가지고, 집에 돌아오지는 못했고, 그 며칠 이후에, 부조가 여기 있습니다. 부조요? 부조의 기차역. 예.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만, 부조기, 간이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부조역도 성황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그 부조역 앞에서 그 순사를 둘이 늘 같이 이제 다니는데, 그래, 그, 강동지에서 경찰. 예, 그렇죠. 강동지 경찰. 예. 그 이명이 또 이제 부조역에서 둘 만났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그 순간 제가 이제 9살 아닙니까? 예. 국민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예. 그래, 부조고 왜 집에 어른을 안 돌리고, 아버지가 안 돌리고 해주시노, 아버지. 예. 하면서 부조고 울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집에서 그 순경이 하는 얘기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서 그렇게 한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6월 21일날 그 신당에서 한번 나중에 다 알 거 아닙니까? 집에 예. 참 조모님하고 모친이 신당에 그 학살사에다 갈 얘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그 시체가 줄리하게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성북신당에? 그렇죠, 성북신당에. 예, 그렇죠. 집에 참 조모님하고 아면을 갔습니다. 거기는 알거든요. 예. 그래, 저녁에. 그때 그 횡부로 걸었으니까 저녁에 늦게 돌아와서가지고 고부관에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는 걸 맨날 목전에 원합니다. 예. 그래 하고, 이제 그런 명황이 없고, 막 그 집으로 같이 돌아갔었고, 그 다음에 5.16날하고 5월 18일 날. 잠깐만요. 그래서. 예. 집에 어르신 시신을 못 찾으셨나요? 못 찾습니다.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그 신당 꽃자리에는 시신이 예. 많았나요? 많았죠. 어르신 제가 알고 이거는 아마도 100여구, 200여구 가까이 안 됐나. 그 두 군데 했습니다, 신당도. 지금 거기 가면, 지금 현재 거기 가면 시체가 없어요. 그때 그, 저, 박선직 교수라고 며칠 전에. 예, 거기서 시체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지금 내남도 없잖아요. 예, 예. 그게 이상한 일이라요. 시신이 없다. 시신이 없어요. 그때 어르신 보신 건 한 100여 구를 봤는데. 100여 구, 봤을 때 한 200여 구 올라가는 얘기를 들었고, 전화는 들었고. 그 당시에 다 그, 다 전화 아닙니까? 예. 예. 그 당시에 직접 그 시체는 매일 없었고, 집에 모친하고 조언이 가서 보니까, 어제 뭐 찾을 길도 없고 막 엉치고 성취해가지고 아 총에? 총에요. 총에. 그래서 어르신 제사는 그러면 제사는 6월 22일 날 지냅니다. 실종되신 다음 날? 예. 대륙 강동경찰서에서
기사에서 연맹하던 그 이튿날. 예. 예. 그 이튿날? 예. 학살당하신 걸로 이제 그래, 그래 알고. 예.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댁도 강동이셨는가 봅니다, 원래 댁이. 예, 원래 강동 603인데, 아. 그, 자연부학은 603인 예. 등남입니다, 등남. 예. 그리고 행정구역 603이고요. 내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는 601인데, 예.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 시신을 못 하셔가지고, 뭐, 묘지나 묘소나 이런 것도 못 찾으세요? 그런 거는 아예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집이 모친이 돌아가시고, 모친이 돌아가시고, 예장을 했습니다. 아. 초음을 해가지고, 폐백을 가져가지고, 예. 관광을 또 같이 가지고, 방문 가지고, 내 손으로 했습니다. 시집을 다듬어가지고, 그, 시신을 다듬어가지고, 시행한 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옆에 합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한국전쟁 나고 바로 직후잖아요, 그죠? 1950년 음력 6월 21일이면. 그렇죠. 양력으로 8월 5일이 되던가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8월 14일인가 5일 하죠. 5일인가. 5일인가 그랬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4.19가 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 모친은 또, 모친도로 또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다. 그래서 그래 이제 그 말씀, 내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그, 에, 그러니까, 혁명 나고, 5.16 혁명 나고, 예. 그 전에 유족회가 조직 이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고? 60년. 그 11월 13일, 요거 나와 있거든요. 예. 11월 13일, 예. 전인초등학교에서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위령제를 지낼 때 그 당시에, 약 한 4,000명, 선생님이 계십니다만은, 예, 예. 4,000명이 응집을 했고, 그, 정부에서 그 지원했기 때문에, 기관장이 다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2명 다 나오고, 예.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군수 아닙니까? 군수, 경찰서장, 법원, 그, 법원장까지 다, 경찰청이 다 나왔습니다. 참여. 예. 참여도 나오고요. 이제 합동위령제죠. 예, 합동위. 예, 예. 그 스님하고 저거 참, 그 대단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거기에서 저는 이제 추수사를 일렀고, 저 앞서, 물론 이제 행사가 다 진행, 다음에, 선생님, 좀 그 인사말이, 말씀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집이 모친이 참 손수 제문을 작성해가지고, 집이 모친은 선배입니다. 안선배입니다. 한낱도 하시고, 그 마을에 사돈지 재문지 같은 걸 다 맡아서 다 짓고 하신 선배 아내입니다. 모친입니다. 그래서 재문을 손수 지어가지고 남북했다고 해가지고 그 현명 나고 그러니까 5월 18일 또 그것도 연애 낮에 아침에 와가지고 감동지사에서 그 감동지사에서 와가지고 연행에 가고 그래서 수시사가 안 갔습니까? 경찰서에 연행됐다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니까 아예 면회도 안 되었고, 면회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담당 형사가 배, 이소락 씨하고, 배, 이름이 뭐죠, 배? 배 씨. 배주입니다. 이름도 알았는데, 아예 막 그 면회도 안 되었고, 그러나 제가 매일 가서 면회 신청을 하고, 사실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되거든. 사실 매일 같이 이었는데, 돈이 뭐합니까? 그걸 그 안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본인이 사실 안 갔고, 비타민은 이제 약은인데, 그거는 모친인데 갔습니다. 모친이 그래 나오실 때 퉁퉁 얼굴 다 부어가지고, 막, 힘들었어요, 예. 모친이 끌려가신 거는 그때 합동위령제 할 때, 예. 그 재문 읽었던 재문 때문에. 그 이후로. 재문 때문에. 그래가 이제 경찰서에 되는 그 재문 때문에. 몇 달 동안. 몇 달 넘었습니다. 4개월 이어. 4개월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온갖 구타를 하고 부인한테 손을 대고 말입니다. 그런 악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도 눈물이 왜 안 납니까? 그 나오셨을 때 온몸이 퉁퉁. 온몸이 다 부었지요. 퉁퉁 붓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가지고 남인데 남사시기도 하고 여자가 부인이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옥고를 치렀으니까 남사시기도 하고 또 청소도 못 누리고 75년도에 예. 그 길로 해서 신고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75년도에 돌아가신 때가 연세가 어머니? 그때 55세입니다. 아. 한창 사실 연세 아닙니까? 예. 55세입니다.
그때 여러 분이 같이 구속이 됐던 예, 여러 분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예, 여러 명이 그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형사는 배종식 형사고 이소라 형사입니다. 네, 배종식 형사 예, 배종식 형사 이 경위입니다. 경위 예. 제 그 당시에 유두리 유두리 여사도 유두리 여사 그 다음 최감년 최감년 예 현정숙 오창섭 손라이 집에 모친 예 그 다음에 김종학 그리고 김상학 씨입니다 예 이제 유두리 최감년 씨 같은 태코가 다 목골대이고 유두리 씨, 예, 예. 현정숙 씨는 그 당시에 임산부라가지고 구타는 안 당했어요. 예. 그래, 이제 그 당시에 여덟 분이나 구속이 되고. 예, 그렇죠. 경찰서 연예인이 되고, 예, 예. 하셨고, 모친은 이제 예. 여러 후유증도 많이 앓고 있어, 그렇게. 많이 앓고, 예. 첫째, 그것도 후유증 있었지만, 남사시러워가지고, 그래, 그, 이제 정부에서 요시사를 하니까, 제재를 하니까, 출입보다 제재를 하니까, 예. 그 요시사를 그럽니까? 예, 그 지금 현재 저 사진도 붙어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러면 이제 그 자라실 때 예. 뭐 빨갱이하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부스럽죠. 심지어 그 제가 우리 대소가에도 우리 일가간에도 출입을 안 했습니다. 우리 빨갱이 집안이라고 집안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단 우리 외가만은 저 여왕이십니다. 예. 여왕이십니다. 외가만은 저희 삼촌이고 외조부님이 참, 그, 그런 걸 하시고, 참, 애틋하게 그런 걸 했어가지고, 그 이후로 내가 공직 생활도 했고, 공직 생활도, 나도 이제 그,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참, 그, 사장님, 책임에도 큽니다. 그, 우리 외가 쪽에서 이제 권상홍 씨라고, 동국 내남 사건, 거기에도 연비가 해서 강릉 면회 왔거든요. 예. 그, 이우라 씨, 그, 정보 당시 부장을 통해가지고, 내가 그, 면회했습니다. 예, 사면을 당했습니다. 예. 지금 모친도. 그 엔드는 공수처는 못했습니다. 옛날에 또 연자제가 있을 때. 그렇죠. 바로 연자제입니다. 예. 모친이 연자제입니다. 나도 역시 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못하지요. 그러면 부친이 돌아가실 때 연세가, 부친 연세가? 그 33세입니다. 33살이고, 예, 모친은? 모친 31살입니다. 한 장 아닙니까? 예. 자, 그동안에 이제, 그 우리 김하중 선생님하고도 만나신 게 얼마 안 되시죠? 김하중 선생님은 네.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 제가 둘이 저 선생님은 제 부모와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참 배웠고 저들 알고 또 그 제시되는 김하택 하자 대자 또 같이 저기 계셨고 제가 아주 안하지요. 예. 그래서 참 그 하시다가. 뭐, 선생님도 제가 가서 보고, 오고를 치르시고. 60년에. 그렇죠, 그 선생님. 7년 복역, 7년형을 받으셨던. 예, 7년. 그래서 저는 선생님 돌아. 7년에 7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안강 한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차린지. 안강 백년유지장 정태석 씨가 예. 아실 겁니다. 예. 정태석이냐면 이제 좀 폐천으로 집에 가 있잖아요. 영양가 있잖아요. 그래, 그 신문을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그, 그, 나온 거래, 그, 내신, 그, 신문을 아직 보관하고 있는데. 그건 유족 결격선이었는데. 예, 그렇죠. 선생님이 그걸 나온, 봤습니다. 그게 매신문이죠. 그래, 매신문에 전화를 하니까. 그래가 선생님을 한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참 통곡을 하고, 부모를 알아보면, 그래 찾았습니다. 그래 찾아서, 지금 한 11년 선생님을 모시고, 그래 참, 한을 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진실 확인위원회에서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일기 활동을 하다가 쭉 없다가 2020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다 돼갈 때 그 기본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예. 다시 이제 그 신청을 하고 진실 규명 신청을 하고 예. 그날 1년 넘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진실 규명을 예. 받으셨는데요. 예. 그래서 소감 뭐 참. 그래, 그 당시에는 소감이라 하기보다는 이게 이치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이거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만은, 우리 유족들도 2세상, 3세상에 듭니다. 반드시 보호할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나마 그래 정부에서, 참, 29명을, 우리 정규 신청 내가 155명이거든요. 예. 그제 55명이, 50명 여가,
보도 있는 관례입니다. 아. 예, 그 중에 29명 1차 회는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1순위로 제가 이제 그 하는 공식적인 임무입니다. 지휘봉을 치고 위원회에서 지휘봉 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정된 그 소관이야 뭐라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게 봉헌 아닙니까? 봉헌, 권수한박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딴 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별개입니까? 우리가 그게 또 보상을 그게 바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래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러다가 다시는 역사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또 말씀드릴 게 4대 사화가 있지 않습니까? 2조에. 예. 그 모호사화나 갑자사화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회원이 다 되었습니다. 다 해줬습니다. 그 후손들 찾아가지고요. 회원을 해줬다? 다 해줬죠. 다 그 사손들 다 벼슬을 들이 다시 등용식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정부는, 우리 이 정부는 먼저번에 일기 때 하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연장해지게 해주고, 그러니까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그 저 지방부분에 해서 다 거기서 아니 그 시효소멸이 3년인데 그 변호사 담당 변호사가 이 김부겸 변호사를 놓고서입니다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저 소급 정치가지고 그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고 대법관 양 아닙니까? 신문이 아니 바로 그대로 맞습니다. 양승태. 예, 양승태 맞습니다. 우리는 아주 악재입니다. 왜? 아니 3년을 해놓고 그거를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6개월을 조금씩 해가지고 전다 폐소시에 부른 게. 그 3년이라 하는 게 조금 더 좀 부연설명이시죠. 어떤 소송이? 그거 이제 그 당시에 그 시효소멸관에 있어가지고요. 일기 때. 예. 일기 때 이제 그 결정문이 통과됐는데. 예예. 거기 이제 통과될 때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로 시효관계를 했는데 이걸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짜고 상고제에 도입한 게 때문에 이걸 3년 6개월로 시효소멸을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폐소시에 부렸고. 네, 폐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신문에도 저 한겨레신문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에서 하는 그 범죄는 그 시효소멸이 없다. 시효가 없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저희 국가에서 또 우리 이렇게 그 생활고를, 우리 그 당시에 그 유족들은 못 배웠습니다. 형편이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많은 건 아니더라도 담은 얼마라도 적절하게 해서 보상책도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보상책도 보상책이지만 또 그 재단 관계, 설립 관계. 과거사 재단. 과거사 재단은 돼야죠. 그거에서 신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난, 이제 족보에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됐다 하는 말을 넣었습니다. 우리 족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세 가지입니다. 적절한 보상책. 국가 재단 설립, 과거사 재단 설립, 그다음에 외국 국가유공자, 내가 그 마티입니다. 그 세 가지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게 보호입니다.